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시프 권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카빙 중에서 물을 이용해서 카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태국 카빙을 하실 때 태국 카빙 스타일로 꽃을 어떻게 파서 데코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시프 권셰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시프 권셰프 제발 사랑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제 채널을 계속 보셨다면 제가 사용하는 칼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칼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칼 말고 또 3종 세트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사용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재단할 수 있는 칼이 있으니까 꼭 그 칼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많이 안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시거나 뭐 애로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번에 태국 카빙 스타일로 꽃을 만드는데, 자, 원을 그려주십니다. 자, 원을 그렸는데, 그때는 뭐 원 그렸을 때 원 그릴 수 있는 이런 틀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태국 카빙에서는 이 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각도기를 사용해서 원을 그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차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제가 앞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태국 카빙 들어가면 칼은 태국 카빙 칼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지금 작업은 90도로 들어가서 원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 이게 원통입니다. 원통. 자, 원통을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저번에 우리가 그 꽃카빙을 들어갔을 때 꽃카빙도 마찬가지로 꽃카빙 틀을 만들었죠, 저희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카빙하고 똑같습니다. 이 꽃카빙을 우리가 수박에 집어넣는 거고 이렇게 무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카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뭇잎 카빙, 그 다음에 꽃잎,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저도 한 방에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칼을 집어넣어서 다듬어주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야죠, 뭐.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통을. 자, 중간에 좀, 영상이 좀 끊긴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약간 이제 중간에 보시면 원통을 만들었고요. 조금 다듬어준 작업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잎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기본 카빙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해봤던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안에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잎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지금 두 가지 컨셉, 두 가지 각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청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양해 말씀 드리고, 또한 뭐 불편하시거나 그럴 때 저한테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꽃잎을 지금 제가 지금 안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까지 만드는 것은 기본꽃 우리가 했던 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카빙을 좀 하신 분들이 이 채널을 좀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카빙을 하는데 카빙 동영상이 저희 나라 게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카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시고 자세하게 얘기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좀 약간 블루오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런 느낌을 한 번에 다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원통 다음에 또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이걸 이용해서 지금 입을 하나 만들어주는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잎이 겹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입이 나갔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8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얇게 꽃잎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꽃잎을 만들 때잘 보시면 이 끝에를 타고 꽃잎을 하나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잘 보시면 지금 여기도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들 지금 티가 다 납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8부나 9부 정도에 시작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 끝에를 자이 끝에 있죠. 이 끝에를 타고 칼날이 쭉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잘 보시나요? 자 여기서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칼날이 끝에를 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나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했는데, 꽃잎이 다 일정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하고 같이 맞춰갖고 내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꽃잎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번 다듬어주는 작업 해야 합니다. 항상 꽃잎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듬어주는 작업.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씩 좀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다듬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자, 하나, 한 입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가 단점이 뭐냐면, 잘안 보여요. 자, 또, 그 다음 가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자, 이 원보다, 이 안에 있던 원보다 이 밖에 있는 원들이 더클거 아닙니까? 근데 꽃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잎하고 이 꽃잎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꽃잎들은 다 틀려야 합니다. 자, 이게 맞게 커지는 겁니다. 꽃잎도. 시대에, 꽃잎이 처음에는 좀 작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꽃잎이 커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잎을 만들고요. 자, 이게 태엽카빙, 수박카빙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카빙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 한 방에, 저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안 들어가면 다시 한번 칼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럴 때, 이거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웨이브로 주겠습니다. 이제.
자, 맨 마지막에 외부를 줬습니다. 자, 오, 떨려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하나를 혼입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도 혼입은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저희가. 자, 마무리하는데, 자, 꽃잎이 잎이 안 상할 정도로 옆에를 일단은 돌려주세요. 자, 이 자체가 지금 접시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서 데코를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 꽃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꽃을 활용해서 데코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없는 거지 외국에서는 없는 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지금요. 특히 태국 쪽은 태국이 왜 태국 카빙 하는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시면 요즘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워낙 그 잘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 카빙 하시는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저도 뭐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최고라고 하지만 뭐 외국 가면은 이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저보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카빙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조기교육부터 카빙 하시는 분들은 조기교육부터 카빙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 행사에는 무조건 카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카빙 대회도 우리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빙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아닌가요? 까버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카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태국 카빙 스타일 방식으로 꽃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꽃 카빙은 파슬리하고 같이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아무리 카빙하고 같이 데코레이션 해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횟집이나 중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다가 놓고 회를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퀄리티 있는 메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꽃 카빙을 여기다 놓고 뭐냐 여기다가 뭐 크림새우나 깐슈새우 같은 경우를 여기다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SNS로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민셰프 권셰프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빠이빠이.